뭐가 달라도 다른 대박집 낙지볶음의 불맛을 위해서라면 프라이팬 정도는 아깝지 않다는 이곳. 고정관념 확 깬 새우 만두는 색다른 모양과 맛으로 황금알 낳는 대박 아이템에 등극했고, 오늘은 거의 한 250, 한 300 정도? 창업의 새바람을 일으킨 입주 청소의 달인도 있었다. 청소도 남들과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성공의 달인 제4탄! 허름한 외관에도 불구 오전부터 이미 문전성 시 이룬 식당이 있었으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줄은 점점 더 길어지기만 하는데, 도무지 발길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인기 메뉴는 바로 이가 되시겠다. 이 짬뽕 하나로 벌어들인 매출이 무려 현금이 145만 원이고요. 카드가 119만 원입니다. 대단해요. 와, 대단한 달인 또 있다. 남다른 도배 기술 인정받아서 현해탄 건너간 방재한 달인. 일사불란한 도배 작업은 그저 재미있게만 보이는데, 하지만 도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1억 2천 정도. 1억 2천이요? 네. 한편 오직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이 음식은 끓는 물에 살짝 익혀서 감칠맛 나는 국물과 함께 먹는 완당. 60년 이상 승승장구해온 인기, 그 중심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달인의 손맛이 있었다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4,500 정도 되시고 연 매출 따진다면 일반 중소기업 이익보다 많이 날걸요? 위기의 자영업 시대, 그 속에서도 실패를 모르는 성공의 달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전하는 대박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중화요리 전문점. 누가 대박집 아니랄까봐 가게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데, 그 인기의 근원지는 바로 요 얼큰한 짬뽕.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한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오면 3, 4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에요. 네. 도와주는지. 짬뽕 먹는데요. 정확히 1시간 10분 기다렸네요. 소문 듣고 여기로 온 거라서 꼭 먹고 가야 돼요. 전국에서도 아마 3대 안에 들어가는 짬뽕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소문이 차자하다 보니 365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건 당연지수. 다양한 메뉴가에서도 손님들이 주문하는 음식은 단 하나, 바로 요 짬뽕이랍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아예 큰 찐통을 가져와서 통째로 짬뽕을 사가는 사람까지 등장. 와, 보다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봅니다. 아, 예. 몇 인분이에요? 6인분이요. 너무 멋있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류 스타 부럽지 않은 짬뽕의 인기. 대체 비결이 뭘까요? 평범한 동네 식당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 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먹어본 양반들이 말씀을 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제작진이 그 인기 비결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오기에 한 번에 한 솥 가득히 짬뽕을 만드는 달인. 그런데 한 그릇에 들어가는 해산물이 그냥 엄청납니다. 자, 본격적인 맛의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 짬뽕 만들기에 들어간 달인. 우선 화력을 맞추고 팬에 기름을 두른 뒤에 재료를 볶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어째 좀 더 평범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재료를 넣자마자 엄청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박 비결. 바로 이 무시무시한 화력 덕분에 재료에서 불맛이 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불길이 달인의 국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국자로 불까지 조절하는 달인의 노련함. 이러한 특별한 불 조절이 있기에 재료가 골고루 볶아질 수 있는 것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재료 다 볶아지고 그릇에 옮기는 과정에서 놀라운 점이 또 하나 포착됩니다. 다름 아닌 화구. 딴 집은 가스로 쓰는데요. 나는 소기업 번호로 쓰고 있습니다. 화력이 좋아요. 가스보다. 아, 소기가요? 네. 음식 맛에도 지장이 있죠. 화력이 좋고 나쁘고가. 그렇다면 다른 중식당과 어떻게 다를까요? 주로 가스 버너를 사용하는 일반 중식당. 일단 불의 모양은 다르지만 세기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재료를 넣고 볶기 시작하자 여지없이 불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점차 잦아드는 불길, 계속 볶아봐도 불길이 세지지는 않네요.